안녕하세요, 주감입니다. 네, 한국박스공사 주말에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아주 좋은 기사 하나가 나와서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영상에서 이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한국박스공사의 단기적인 관점과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 마지막으로는 최종 목표가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용돈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저와 함께 3억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두 가지 이벤트 꼭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댓글에는 자, 우리 한국가스공사 시추하자. 네, 시추라고. 댓글 한 번씩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근에 우리 한국가스공사 64,500원을 터치를 하고 현재 한달 동안 이 반등 없는 이 조정을 주면서 현재는 이제 이평선, 60일 이평선 아래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고점 대비 약 지금 4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저와 같이 이제 길을 걸으신 우리 주주님들은 제가 한달 전에 이 최고점에서 다들 이 수익화 하시라고 수익화 하시고 지금은 현재 추가 매수 및이 신규 매수 대기 중인데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아 거짓말하지 마라. 무슨 최고점에서 매도하냐? 매도 어떻게 최고점에서 매도를 시키냐?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증거 영상으로 한달전 영상 먼저 빠르게 보고 오실게요. 네, 제가 한달 전에 찍었던 영상이고요. 먼저 빠르게 같이 보고 오실게요. 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찍으면서 거의 뭐 조정도 없다시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한 게이 부분이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 이제는 분할 매도를 할 때가 됐습니다. 자, 우리 가스공사 전고가를 보시면요. 네, 방금 제가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2018년 6월달, 지금도 6월달인데, 6년 전에 여기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은 분할 매도를 할때 같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정 없이 급등을 했으면은 다음 조정도 엄청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물론 6년 전 63,000원대 물량을 받아먹고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가주면 좋겠습니다만, 이쪽 물량뿐만 아니라 이쪽 물량이 있는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오전 9시 장 시작이 됐고요. 지금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분할 매도를 할 때가 됐고요. 이제 제가 드리는 정확한, 그리고 제가 드리는 그 다음 대응책, 다음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응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이제 엄청난 지금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영상보다 제가 더 빨리 이제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현재 이 반등이라도 할 것도 없는 이 하락에 다들 지치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승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상한가도 찍어주면서 이 강하게 물량을 이렇게 소화해낸 것만큼 조정도 크게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최고점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었는데요. 이 구간들에서 아 지금쯤 반등하겠지 하고 매수 이렇게 추가 매수 물타기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시려다가 더큰 손실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계속되는 하락에 이 주식 계좌가 남아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 시나리오를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손실을 막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대응 방법 중에는 정말 많은 기법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뭐한 종목에 뭐 20%, 30%, 40%,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물렸을 때는 그 지지 구간을 확인을 하시고, 물을 타서 손실을 줄이는 방법도 있으시겠지만,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크게 보면서 그 손실을 멘징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현재 용돈 종목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증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사비를 털어서 현재 이게 충전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제가 최근에는 어떤 종목을 추천드렸냐면, 자, 7월 16일에 장 시작과 동시에 문자를 드렸습니다. 종목명은 샤피론이고요. 매수가는 1750원 이하,
목표가는 2,900원 이상에서 자율매도 하라고 하면서 비중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추천하는 제로까지 같이 드렸는데요. 네, 전체 전성수 보시면 저에게 문자 주신 분이 138명이 계셔서 138명에게 모두 다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샤피런에 대해서 차트를 한번 같이 보고 오실게요. 네, 이게 샤피런의 차트인데요. 제가 이날에 드렸었죠. 7월 16일에 제가 1750원 이하에 매수하라고 했는데 이날은 아쉽게도 매수 기회가 없었습니다. 1750원 밑에까지 오지 않아서. 근데 하지만 그 다음 날인 이제 7월 17일이죠. 네, 시가 1770원 그리고 저가는 1701원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175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다고, 매수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날은 그래서 상한가까지 갔었고요. 그 다음 날인 28일에도 엄청난 상승으로 28% 정도까지 올랐는데요. 시가가 2360원 그리고 고가가 2950원이죠. 제가 얼마에 드렸죠? 매도가? 그렇죠. 2900원. 자, 2900원 이상에서 자율매도 하라고 드렸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900원 구간에서 매도를 하셨다면 한 60%에서 80% 정도 수익을 가져가셨었고요. 그 후에도 이 상승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계속 홀딩을 하셔서 이 구간에서 뭐 매도를 하셨다면 80%에서 100% 정도까지 수익을 안겨드렸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 최저점과 최고점을 저도 이제 귀신같이 찍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무당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 정도의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근데 이러한 타점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이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분석을 하니까 이 차트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에 대한 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혹시나 나도 이런 타점에 대해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네,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 하나로 간단하게 추천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문자 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렇게 예수금을 갖고 계신다면 추가 매수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용돈 종목으로도 한번 수익 내셔서 계좌 회복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상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자, 이번에 우리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주 우리 한국가스공사 이 여기 아주 좋은 희소식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같이 한번 또 보실게요. 네, 단독 대한고래 유전 로드쇼에 큰손 아람코 N이 나타났다. 네,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요. 자, 여기서 아람코는요, 자, 시총 약 1조에서 자, 2,500억 달러 에서 한 10조 정도 되는데요. 자, 하나로 치면 한 1388조에서 한 1경까지 넘어가는 세계 최고의 석유 기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아람코랑 애니까지 자, 우리나 같이 이 작은 나라에 와가지고 예, 투자를 한다고 예, 기사가 떴는데요. 그래서 기사 한번 보시면요. 동해 심해 유전 가스전 개발 이렇게 글로벌 메이저 석유가스 기업인 아람코와 제 애니가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석유공사는 이제 아람코와 애니를 상대로 대한거래 프로젝트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석유공사는 조만간 두 기업 본사를 방문해 심층적인 혐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 관계자는 로드쇼와 관련된 정보는 이제 비공개 사안이라 밝힐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을 했네요. 자, 이렇게 자, 아직 우리 한국가스공사 재료가 살아있고요.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주가는 이 명분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대감에 오를 수 있는 게 주가고 또 우려감에 내려가는 게 주가인데요. 네, 그래서 이 작은 이슈부터 많은 이슈들로 주가가 움직이는데요. 자, 우리는 이럴 때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줄 아셔야 됩니다. 바로바로 이제 대응도 할 수 있게 항상 예수금도 준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동해가스전이 무산됐다는 이 소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이 기대감이 계속해서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추간에서는 어차피 결국엔 시추할 거라면서 아주 긍정적인 이슈도 많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려요. 그래서 이런 큰 조정에
자신의 매매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시고 계속되는 이 추가 매수로 인해서 손실이 커지고 짜증 나시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자신의 분명한 이런 기준이 없으셔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 전략자료 간단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대응 전략자료 만들어봤고요. 각 상황별로 대응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최종 목표가까지 정리해놨으니까요. 이 대응 전략자료 가져가셔서 대응을 하신다면 이 손실을 수익으로 그리고 수익을 더 큰 수익으로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제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 하나로 우리 한국가스공사 대한거래 시추하자 이런 의미로 시추라고 네,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이 대응 전략 자료뿐만 아니라 추후에 쓸 우리 한국가스공사의 이 정보와 전망 그리고 이슈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당연히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돈 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도 한국가스공사의 이 주조로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이 소통을 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이 대응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준비해봤고요. 저도 이제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보답으로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서 많이 이제 노출이 되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시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루에 문자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이게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처 못 보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제가 웬만하면은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문자를 답장을 드리는데 제가 답장이 없다 하시면요. 다시 한번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스팸 문자로 제 답장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께서는 다른 번호로도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 드릴 테니까 네, 도움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바로 어떤 거냐면요. 네, 저 주가미와 함께하는 산업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자, 구독자 전용 이벤트인 것만큼 모든 건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반드시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한 분 한 분 제 자산처럼 맞춤 자산 매분 전략도 제공해드리고요. 확실하게 집중할 수 있게 선착순으로 200명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제가 첫 번째 진행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집중해 드리기가 어려워서 이번에는 제가 정말 집중해서 케어해 드리기 위해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실력 좋은 전문가님한테 맡겨드리고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주주 여러분, 3억이라고 하면 큰 금액 같이 보이지만 저와 함께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네, 3억이라고 시드머니 거액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충분히 소액으로도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프로젝트는 텔레그램방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제 영상을 보실 텐데요. 그래서 컴퓨터로 보셨을 때는 영상 아래에 나오는 텔레그램 링크가 나와 있을 거고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은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아래에 링크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러한 화면이 뜰 겁니다. 네, 주식감별사 주가미의 구독자 소통방 2기입니다. 1기 때 이제 만 명 이상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도움을 드리려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실력 좋은 전문가님한테 1기 방을 맡겨드리고요. 이번에 새로 2기 방을 이제 오픈했는데요. 아무튼 이 조인 채널 버튼을 누르시면 저한테 이렇게 입장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확인한 다음에 그룹에 추가 버튼 눌러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하게 되는 구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와 주셨으면 다 끝났습니다. 입장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누가 들어왔는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요. 네,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
하나로 텔레그램 닉네임이랑 입장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자, 혹시나 이런 절차가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은 그냥 이 번호로 텔레그램 방 입장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엑셀 파일 그리고 텔레그램을 띄워놨는데요. 이 엑셀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진행했던 종목들을 쭉 정리해놓은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률까지 모두 다 나와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손절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웬만하면 모든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종목들을 정말로 진행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파일 보시면 에머리지라는 종목을 1049원에 매수했고요. 그리고 1092원에 매도를 해서 수익률은 4.1%라고 기록을 해놨죠. 자, 보시면 텔레그램에도 에머리지 매수가 1049원 이하에서 기존 30% 매수가 드렸고요. 그 아래에도 보시면 에머리지 매도가 1092원 전량 매도 하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손절한 종목도 드렸었는데요. 사실 알체라라는 종목을 빠르게 먼저 손절을 하고 에머리지로 바로 멘징을 해서 사실상 손실은 아니긴 합니다만, 자, 마찬가지로 이 파일에 보시면요, 네, 알체라 2275원 이하에서 비중 10% 스캘핑으로 빠르게 진입해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래에 바로 자, 알체라 추가 매수 하고 자, 2170원 이하 네, 비중 10% 해서 분할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체라는 3차 매수까지 진행해서 비중 30%로 가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가격 깨지면 손절도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 매수 알체라 2100원 이하에서 비중 10%로 마무리로 하면서 평당가는 2160원일 겁니다. 일단 원하는 가격대와 비중은 확보됐네요 라고 하면서 평당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에머리지 바로 매수 들어가서 멘징을 시작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알체라 자, 2100원 이상의 비중 전량하고 빠르게 손절하고 에머리지로 멘징 해볼게요 하면서 자, 에머리지로 수익 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수익률 가장 높은 거 한번 봐볼까요? 보시면은 HD 현대말리솔루션 매수가 114,300원 매도가 195,000원 해서 수익률 총 70.6% 달성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5월 7일 상장 전날에 내일 상장하는 날이죠. 내일 시초에 대응 잡아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시초에 바쁘겠네요 라고 하면서 다음날 이제 장 시작을 하고 현대마린솔루션 일단 관망 유지해주세요 하고 장 시작하고 1분 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종목명 HD 현대마린솔루션 매수가 114,300원 이하에서 네, 장 시작한 지 9시 18분 네, 18분 만에 매수가 113,000원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른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간에 사실은 단타 기준으로는 현재 가격에서 익지를 해도 괜찮지만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 포지션 유지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원래 단타 기준으로 그날그날 매수 매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봤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HD 현대마린솔루션 매도가 195,000원 이상으로 매도가 드렸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만 포트 비중 조절 및 현금 확보를 위해서 일단 안전하게 익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드렸던 모든 타점과 수익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이 밖에도 이 위에 있는 종목들도 다 방에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장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타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익 종목으로도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 다 모두 텔레그램 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저 주가매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자, 입장 신청 후에 010-4674-9671 제 개인 번호로 텔레그램 닉네임 혹은 자, 이름 남겨주시면 자, 확인하고 입장시켜 드릴 거고요. 입장하고 나선 저와 함께 수익을 쌓아가시면 되겠습니다.